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오랜만에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막 식욕이 없거든요. 그래도 좀 억지로 먹으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려는 편이에요. 요즘에도 막 식욕이 많이 없어서 살이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늘은 먹방을 해보자. 그래야 좀 조금이나마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의 먹방 음식은 직접 만들어 먹는 샌드위치입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영양가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만들기가 좀 약간 어떨 때는 번거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주자주 만들어 먹는 편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샌드위치는 기본적인 재료. 여러분도 많이 넣으시는 걸 텐데, 양파, 그리고 햄, 그리고 피클,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계란. 가장 기본적인 재료예요. 이 재료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짜 물가가 많이 비싸가지고 샌드위치를 그냥 오히려 사 먹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토마토 하나가 2,000원이더라고요. 2,000원이고 햄도 되게 비싸고 햄도 거의 6,000원 정도고 하여튼 다 비싸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 토마토를 비싸게 샀는데 진짜 맛이 없어가지고 이 토마토를 잘못 골랐어요. 이렇게 맛이 없는 토마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맛이 이상한데 원래 샌드위치에 토마토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맛이 천지 차이 나거든요. 그만큼 토마토가 중요한데 이번에 토마토는 너무 맛이 없어요. 어쨌든 소스 먼저 넣어볼게요, 소스. 소스는 이제 머스타드 소스. 집에 머스타드 소스랑, 케찹이랑, 마요네즈가 있거든요. 저는 머스타드 소스를 먼저 넣을게요. 좀더 발라야겠다. 거의 다 썼나봐요, 없네요. 그다음에 케이준 소스도 있는데, 또 가지러 가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뭐부터 넣을까요? 계란부터 넣을까요? 계란 넣고 그다음에 햄 넣고 양파 넣을까요? 양파를 넣어야지 되게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아삭아삭한 식감도 있고. 양파 넣고요. 이거 숟가락이 너무 작다. 그다음에 피클도 넣어야지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클을 넣으면은 확실히 맛이 딱 상큼해져서 좋아요. 피클 넣고 정도만 넣으면 되겠죠? 피클 넣고 그다음에 토마토 정말 맛있어야 할 토마토인데 맛이 없어서 정말 실망이에요. 그리고 식빵 위에다가 소스 또 발라줄게요. 이거는 그냥 케찹이랑 마요네즈랑 섞은 거. 일명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라고 하는 별것 아니지만. 근데 너무 뭔가 없어 보이니까 좀더 없어 보이니까 계란을 한장더 올릴게요.
계란장 다 올리고 이렇게 치고. 근데 이대로 먹으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르는데 저는 제 경험상 칼보다는 가위가 훨씬 좋더라고요. 가위로, 주방 가위로 이렇게 그냥 자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벌써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너무 쉬워가지고 오늘 방송 분량 안 나오겠다. 저는 샌드위치랑 그냥 커피랑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의 설탕 없는 커피. 근데 저희 집에는 원두 커피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믹스커피랑 같이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커피를 타와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지?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아쉬워요. 토마토가 맛이 없어서. 아, 맞다. 아, 어쩐지 맛이 치즈를 안 넣었다. 아, 맛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잠깐만요, 치즈를 다시 넣을게요. 치즈를 어쩐지 맛이 좀 심심하다 했어. 이제 또 가위로 잘라야겠습니다. 이미 잘라버려서 넣어줘야지. 치즈 안 넣으면 맛이 안 나요. 이제 넣고 여기다가 중간에 넣어줘. 이렇게. 따뜻한 커피랑 샌드위치랑. 아, 이렇게 국물이 떨어지지. 이거 다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마토가 맛이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입에 뭐가 잔뜩 묻은 것 같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도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서 드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